네,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보사 정대입니다. 옥추복용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게 옥추복용처럼 머리 복잡한 내용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강의를 좀 했고요. 그래도 제가 기왕에 시작한 거 또 이런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또 있을 것이고 이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무속인들이 믿는 신의 모습과 이 중국 도교라 이거 이제 중국 도교 이 도교라는 거는 중국에서 넘어온 건데 도교라고 하지만 원래 도교가 아니라 도가라 그러죠. 도가 이 도를 닦는다고 생각하면서 도를 믿는 어떤 그런 도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어서 이 도가라 그러는데 이 도가가 언제부턴가 도교라는 종교 신앙화 되어서 도교라는 것이 생겨났을 뿐 실질적으로 이 도교라는 것은 상당히 허황되고 우리의 무속인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과거로 올라가면 조선이나 고려시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중에서 옥수부경은 이제 한국화된 도교 경문이다. 이 조선 이 땅에서 우리 민족화된 도교 경문이라고 해서 우리 민족이 고대에 이게 특히 이제 조선 시대 때에는 이 궁궐 안에 도교 사원이 있어요. 도관이라고 해서 도관이라고 이 도교 사원이 이 궁궐에 있는데 도관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 도관에 이 관리가 되면은 이 소격서라고 해 소격서에 관리가 돼서 거기에 이제 지금 말로 하면 취직 거의 관직에 등용을 하려면은 시험을 보는데 음양과라 그래서 음양과 천지에 야 하늘의 별의 움직이라든지 천체 관측이라든지 이런 거는 음양과에 시험을 합격을 하려면은 이 옥추복용이 기본 과목으로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옥추복용이라는 것이 글을 좀 읽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이 글을 모르는 우리 민중들이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걸 읽게 되니까 막연한 동경심과 막연한 추종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따라서 읽었던 것 뿐이지 이것은 100% 도교 경문이면서 도교의 모습으로 경문을 해놓은 것이고 이 특히 이 도교 경문 중에서 이 무속이나 이 점을 보는 행인을 아주 극도로 금기시하면서 해서 아주 여기 비판을 많이 해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중에 지경에 가면은 훨씬 더 잘 나오는데 제가 이 옥추복용을 강의를 하면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제가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이 옥추복용이 이제 점점 내용이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에 뭐 제우스가 있고 제우스의 마누라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제우스의 뭐 누가 또 제우스를 낳고 뭐 이렇게 신들이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걸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옥추복용의 내용이 마치 그리스 로마의 신의 모습 신화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옥추복용이라고 할 때 제가 이 경문의 강의를 하면서 처음에 설명을 한 것처럼 이 경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실을 담아야 된다. 진실을 담아야 되는데 이 옥추복용이라는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진실된 내용이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글자도 진실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첫째로 구천왕원 내성부와 천존께서 말씀하신 이라는 구천왕원 내성부와 천존 설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설. 이 설이라는 건 말씀하시다라는 내용인데 구천왕원 내성부와 천존께서 말씀하신 옥추복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천왕원 내성부와 천존께서 직접 말씀을 했으면은 통상 저 말씀을 누군가가 귀로 들어서 적은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들어서 적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구천왕원 내성부 직접 말씀을 하시고
자기가 직접 이것을 썼다면은 이 저자가 옥추보경의 저자가 9,000원에서 뭐 5,000원이 돼야 될 텐데 첫 번째로는 저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 순서가 내려오는 걸 보면은 이 제1장은 1편에서 제가 10까지 해놨죠. 그 중에서 뇌자장이라고 돼 있어요. 뇌자장. 뇌자장이라고 했는데 뇌라는 글씨는 무슨 의미냐. 이때 9,000원 뇌성이라고 돼 있다 했잖아요. 뇌성. 그래서 이제 천둥번개가 이 천둥번개 소리 같은 보아천준이라고 해요. 이 보아라는 거는 넓게 조화롭다. 넓게 조화로운 하늘에 존귀하신 분. 그래서 구천을 아울러서, 응원을 해서 아울러서 넓게 조화로운 천조인데 이 천조님의 이 어떤 모습은 우레소리 같다. 우레소리. 그래서 첫 번째 뇌자장이라 해서 이 뇌라는 글씨, 여기에서 뇌라는 글씨의 의미는 하늘을 상징한다. 이런 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옥청천중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옥청천중장은 구천호관 내성부 천주님께서 이 옥빛의 아주 맑고 푸른 하늘에 계신다. 이런 모습으로 그 옥, 이, 저 하늘의 궁궐의 모습.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신다면 서울 시내 종로 내거리를 지나서 경복궁을 들어가는 것처럼 네온사인이 번쩍번쩍하고 불이 있고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궁궐로 들어가면 도서관에 책도 빡빡하게 있고 그때 이제 구천홍원 대성보 천존이 이 지금 여러분들 궁중에서 임금님이 조회할 때 보면은 이렇게 근정전이라고 있죠. 근정전. 근정전에 보면 여기 이제 1월 5학도가 그려져 있고 1월 5학도가 그려져 있고 여기에 임금님이 앉는 용상이 있잖아요. 이 용상 위에 대신들이 쭉 늘어져 있고 여기를 임금님이 이제 아침 조회 시간에 걸어가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선녀들이 나와서 꽃을 뿌리고 임금님은 마차를 타고 쫙 날로 깃발을 흔들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일리 들어가서 여기 앉으시다. 이것이 제 옥청천주라 했잖아요. 그 이후에 뇌사개백장이라는 말은 이렇게 임금님께서 등장하는 것처럼 구천홍원 내성 보천전이 저 천존의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때 이렇게 쭉 좌우로 배석해 있는 대신들 가운데서 하늘의 대신들 가운데서 제일 높은 뇌사호응이라 이 뇌사호응. 뇌사라는 말도 여기서도 뇌가 또 반복이 되죠. 뇌문의 스승이신 호응이라는 건 노인네라는 말이에요. 나이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네. 노인네가 이 대신들 중에서 뻘떡 일어나서 월반이 출을 해서 부시장내 원매무실 착 가다듬으면서 무릎을 딱 꿇으면서 오 천존이여 당신은 위대하신 분인데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기에 모이는 하늘의 신선들과 무신과 사부 대중을 위해서 설법을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장이라 했죠. 뇌사. 그래서 개백이라는 거는 아주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다. 고백을 한다는 말. 고백을 하는 것처럼 턱 터는 마음으로 천중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라는 말이라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제4장에서 선운숙세장이라 해요. 선운숙세장. 이 선운숙세장이라 해서 이 훈이라는 거는 예, 훈장을 얘기해요. 훈장. 그 다음에 선이라는 건 신선을 말하고 그 다음에 숙세라는 거는 이 세상의 이름을 알린다 이런 말인데 요 내용을 제가 한번 원문의 한문을 그냥 조금 대충 읽고 여러분에게 이 캡처 화면을 넣어드릴 거고요. 그 이외에 번역문을 제가 다시 일부 이렇게 해서 넣어놓으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뇌사호응아 이등선경이 저훈숙세여 루행작행하므로 고득 옥부 등용하며 경궁 간록하니 금자 훈행이 시죽 작다라 이기 실력 뇌하시하며 위심 화부하여 일부 일하고 세부 세하여 훈숭행처 성제 신용하니 극중 고진으로 직계 묘도하니라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거 뭐 다 읽어도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저도 모르는 말이에요. 저도 이거 번역하는데 정말 10년 걸렸다니까. 이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찾아서. 그래서 천전께서 말씀하시기를 뇌사오마 하늘의 원로경사이며 중신아 이등선경 너희 벼슬을 한 신선 원로들은 저운숙세 공헌을 쌓아서 세간의 공경을 받게 하고 루행작생 어제의 삶과 지나간 일들 행위에서 수하 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고득 옥부 등용 그로 인하여 천상 옥부에 올라 떳떳하게 등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궁간록 그들의 보배로운 공적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금자 훈행 지금의 공적을 쌓은 행동이 수고로움을 행하는 일을 보다 시숙 작다 뚜렷이 드러나는 일이 생기거든 이기실력 뇌사 너희들은 뇌부의 지도를 있는 힘을 다해 따르고 유심화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 세부세 일부일 세부세 끝없이 참고한 세월 동안 훈승행저 공을 숭상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하여 성세신용 마음심과 뭐 정신의 반어로 융합이 되게요 하늘의 본래 성품은 착하여 아름다운 빛은 비가 그친 데 모습과 같다는 뜻이며 극중 고진 높은 진리가 저속함을 이길 수 있는 증엄을 보이며 즉계 묘도 즉시 도의 계단에 오를 수 있도록 하여라 유시 뇌부 귀신 이렇게 생각할 때 뇌부에 있는 귀신들은 주로 서격 낮에는 노력하고 밤에는 힘을 써서 노력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등유주초 경거망동 가벼운 벌로 채찍이나 종아리를 때리고 주초라는 말은 꽃수술이 나오는 모습을 추라고 하는 이때 채찍질하는 뜻 한나라 경제시에 장영이라고 했는데 죄인을 매질함을 주초라는 것은 매일에 매질을 하는 거예요 매질 대측 고륙 허물이 큰 자는 엄한 법으로 다스려서 육시를 고려하고 육시라는 거는 우리 뭐 머리 하나 있죠 팔 두 개 다리 네 개 그러면 총 다섯 개죠 이걸 몸통까지 하면 여섯 개예요 그래서 옛날에 육시라는 거는 사람은 이렇게 사지를 묶어놓고 여기서부터 소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가 이렇게 소가 끌어요 그러면은 이 몸통만 가운데 똥 남고 다 끊어지겠죠 그래서 여섯 토막이 난다고요 여섯 토막 그 이게 육시라고 그래 육시 육시라고 육시 육시라는 아주 형벌이에요 형벌 근데 저승에서도 육시를 해서 형벌을 한다니 참 이거 웃을 일인지 울을 일인지 아무튼 그래서 서른조설 새가 구름이를 가볍게 날아오듯을 초촐한 마음씨로 무유이시 언제까지나 이러한 사실들 공이 많은 신선들은 칭찬을 해서 훈장을 주고 죄가 많은 신선들은 매질을 하고 그 하늘에 또 귀신들도 있나 봐요 귀신들도 죄가 많으면 매질을 하고 죄가 없으면은 상을 주는데 이 세상에서 죄가 있는 것만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저 하늘에서도 일 잘못하면 죄를 받고 그러나 봐. 그러니까 이 보통 천도한다 그러죠? 천도 하늘로 이 천도가 아니고 이 천도라 했죠. 건널도자 쓴다 했죠. 아무튼 하늘로 보내서 하늘로 갔는데도 거기에서도 죄를 지면 육시를 당하고 채찍 당하면 나는 천국 가기 싫네. 천도 당할 필요 없겠네. 그래서 자식 피작 저들의 마음에 일어나 게으름을 버리고 이러한 일들은 너희 누구에도 귀에라도 너희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하면서 명을 하시니 귀를 똑바로 듣고 세워서 묵묵히 듣고 있다가 그때 이 앉아계신 뇌사호응께서 붉은 노을이 아홉 봉황이 새겨진 의자에 손을 탁 들면서 금과 같이 뜻이 은과 같이 뜻을 밝히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것을 이제 조금 정리해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천존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원로 용사이며 종신들아 너희들이 벼슬을 한 신선들은 공운을 쌓아서 세간의 공경을 받게 하고 어제의 삶과 지나간 날들을 향하여 또 무리들을 도와 그 공적으로 인하여 천상옥부에 떳떳이 올라 등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보배스러운 공적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지금의 공적을 쌓은 행동이 뚜렷이 드러나거든 너희들은 뇌부의 지도를 있는 힘을 다하여 따르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 끝없이 장구한 세월 동안 공을 숭상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하여 심성과 정신이 하나로 융합되게 하여 높은 진리가 저속함을 이길 수 있다는 증언을 보여 즉시 도의 계단에 오를 수 있도록 하여라. 이 구천웅원 내성보천진이라는 분이 일반적인 진리를 설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늘에서도 뭔 좌우지간 하늘에서도 뭐 좋은 일을 해야 되나 봐요. 나 하늘에서는 뭐 무조건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늘에서도 좋은 일하고 나쁜 짓을 하면 죄를 받고 하늘에서도 뭐 도둑질하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 뇌부의 귀신들은 낮에는 노력하고 밤에는 힘을 쓸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경고망동에는 가벼운 벌로 채찍이나 종아리를 치고 허물이 큰 자는 엄한 법으로 다스려 육시 몸뚱아리를 여섯 동갈내는 그런 벌로 엄한 벌을 고려하여 새가 구름이를 가볍게 날아오는듯 조촐한 마음씨를 언제까지나 간직하게 하라. 이러한 사실들을 모든 이들에게 알리며 우리 무리의 모든 무리들에게 귀에 전하게 하라. 이렇게 구천웅원 내성부와 천존이 직접 나서서 그래도 최소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가벼운 벌에는 채찍질을 내리고 무거운 벌에는 사지를 찢어주기라는 말은 안 할 거예요. 그건 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할 일이지 대통령은 그냥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야 면허증 취소 같은 거 술 먹고 이렇게 한 사람들 자 풀어줘 사면이라 하는 거지 대통령이 일일이 야 너 그냥 좀도둑 잡아다가 그냥 구류 때리고 벌금 먹이고 죄를 많이 진 놈은 사형을 시키고 이런 건 대통령이 말하겠어 그건 다 법이 있는 건데 에휴 진짜 그래서 뇌사원께서 이제 뇌사원께서 들으시고 끝까지 듣고 있다가 붉은 노을빛의 아홉봉에서 의자에 손을 반쩍 들면서 이 맑고 잔잔한 비단같이 번져나가니 그 말수가 오래도록 뚜렷이면서 여기 앉아있는 먹이 이렇게 모여있는 모든 신하들이 그 조용함 속에서 그 숙연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즐거움을 오래도록 누리시더라. 그렇게 됐는데 아니 지금 잘한 놈은 상주고 못한 놈은 잡으다가 조져대라는데 아니 뭘 그렇게 즐거워 겁이 나서 쫄겠네. 아우 나는 오금이 저리겠네. 오금이 난 뭐 별로 죄를 안 졌으니까 오금이 저릴 일도 없겠지만 이렇게 저승도 아니고 여기가 지옥도 아니고 극락도 아니고 이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 이 구천웅원 내성부 천존이 계시면서 이 신하들이 계신 이 나라인데 하늘나라인데 여기에서도 신하들 말고 또 하늘나라에도 백성이 있나 봐요. 이 백성이 있고 이 백성들은 주로 이 뇌부에 있는 귀신들이잖아요. 귀신 뇌부의 귀신들 주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이 독에서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세상이랑 똑같이 벼슬하는 새끼들은 벼슬을 하고 도둑놈은 도둑질을 하고 임금님은 임금노릇하고 이렇게 산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저승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지금 신분을 그대로 가져가니까 안 그러면은 저 원래 저 하늘에는 이렇게 그냥 그 하느님은 천존하고 이런 신선들은 뭐 미리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양반들은 뭐 변하지 않겠지. 한번 여기 눌러 앉으면은 뭐 물러나겠어.
그럼 내부에 귀신들을 가가지고 아무래도 상 받아서 열려 올라갈 일이 없지. 이 생에서는 그래도 내가 뭘 잘하면은 진급도 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혼도 나지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아무튼 제가 옥초보경을 이걸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풀어서 해드리려고 해서 한 100편을 계획했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요. 조회수가. 아, 물론 조회수는 저는 상관이 없어요. 조회수 안 나와도 누구 하나인가 이걸 보면은 되겠는데 근데 별 관심들이 없어. 그래서 제가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경을 좀 끝내놓고 또 지경 강의를 좀 해야 되니까 오히려 지경에서 이 옥초보경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경인지의 실체가 더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봐도 이 옥추보경이라는 것을 간혹 어떤 법사들이 이 옥추보경은 너무 위험 있는 경이고 무서운 경이기 때문에 무당들을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고 떠드는 그런 정말 옥추보경의 옥자도 제대로 모르는 무식한 법사 선생이란 놈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옥추보경을 읽으면 귀신의 뼈가 녹는다고 개뻥을 치는 싸구려 사기꾼 같은 그런 놈들이 또 이 세상에 판치고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현장에서 여러분들 주변의 선생님이라는 작자들 법사들이라는 인간들이 옥추보경은 귀신의 뼈가 녹는 경이라고 아직도 알고 있고 옥추보경이 대단한 경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정말 무식해도 한없이 무식한 법사들 여러분 주변에 가득하다니까요. 제가 명패의 진짜 모습과 경문의 진짜 모습을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는 무속인이라는 사람들은 아무튼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요 다음 시간에는 무속인들이 경문을 대하는 진짜 마음과 경문을 이해하는 마음에 대해서 조금 아주 편한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해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속대 정보서 정대화입니다.